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송인자 작가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편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어머니와 두 자매를 버리고 평생 첩을 두고 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화자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있지만 전혀 애통함과 아버지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도 부모 같아야 자식도 자식다운가 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사랑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입니다.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송인자 1. 몸이 아주 깨끗하고 부드럽군요.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고 정갈해 보였다. 수의 밖으로 드러난 피부도 놀랍도록 깨끗했다. 어떤 모습일 거라고 미리 상상해 보았던 것은 없었으나 아무튼 모든 게 생각보다 단정했다. 그러나 키는 생각보다 작았다. 아버지는 180cm가 다 될 정도로 큰 키셨다. 그건 인형이 서 있는 곳이 대각선보다 약간 머리 쪽이었기 때문에 그리 보였을 수도 있다. 죽음이 생각보다 추하거나 무섭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버지를 보기 전에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묻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조금은 궁금했고 또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쯤은 쳐다봐 주는 게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서 흘끗 쳐다본 것이었다. 상주들 들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의 소리인지 그들이 또다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다. 잠깐 팔이 들려졌을 때 보니 희고 긴 손가락이 무척 말라 보였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손가락이 유난히 긴 편이었다. 인형이 아버지를 닮아 있는 것 중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손가락이 길다는 것과 키가 크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인형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그저 인생이 가련하다는 생각만 종종 들었다. 그것은 결혼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인형이 늦깎이 결혼을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인형은 감동 없이 그 행동들을 지켜보다 지루해져서 곁에 서 있던 언니 진영을 흘끗 쳐다보았다. 언니도 표정 없는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염을 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손은 무척 더뎠다. 천천히 옷을 입히고 손으로 주름을 펴기도 하고 당기기도 했다. 머리에 흰 두건 같은 것을 씌울 때는 상주들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자리를 옮겼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위치 변경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염이 끝나고 다시금 영안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다들 지쳐 있었다. 길지 않은 3일장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연결식장에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는 없었다. 그냥 격식에 맞춰 차근차근 과정들을 밟을 뿐이었다. 내일도 출근을 안 한다. 인형은 보너스 휴가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행복감이 느껴졌다. 그저께 아침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부장이 목소리에 애도를 담아 말했다. 아, 그러세요? 사무실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장례식 다 마치고 나오십시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영안실만 잠깐 들렀다가 나갈게요. 인형은 잠시 망설이다 몇 마디 덧붙였다. 아버진 평생을 바람펴서 딴 살림을 산 분이에요. 그러니 정도 없고요.
또뭐 우리가 할 일이나 있겠어요? 그쪽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서는 언니와 저뿐이라고 했잖아요. 얼른 얼굴만 비치고 나갈게요. 그러나 상황은 인형의 생각과 달리 부장의 말처럼 사흘을 다 채우게 되었다. 몇년 만에 보는 여자는 더 늙어 보였고 심드렁했다. 그와 달리 배다른 형제들은 인형 삼회를 반겼다. 인형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형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만나는 게 어색하다면 그들도 인형 삼회의 등장으로 인해 곤란하지 않나 신경이 쓰였으다. 그러나 그건 기우였다. 친인척들은 인형 삼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었고 모르는 이들은 모르니까 상관없었다. 한살위 이복 오빠 정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서 있는 것조차 어딘지 부실해 보였고 여전히 2% 부족해 보였다. 무언가 오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은 것처럼 와이셔츠 한쪽 귀퉁이를 내놓고 있었다. 그건 학창 시절에도 그랬다. 남들 앞에 서면 언제나 튀려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딘가 얼뜨게 보이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간지를 앓고 있었는데 그게 간질약 때문이었는지 혹은 간질 그 자체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좀 얼뜨기도 했다. 가만히 있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전신을 들쑤시기라도 하는 모양이다. 인형은 어릴 적에도 그런 오빠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건 그가 유독 착했기 때문이다. 오빠는 문학에 소질이 있었다. 공고를 나왔지만 고3 때는 교지에 시한 편과 산문 한 편, 총두 편이 실렸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그 후에는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른다. 정수는 채 50도 되지 않는 나이에 어디까지가 얼굴인지 경계를 알수 없게끔 대머리가 훌떡 벗겨졌다. 그리고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개기름이 흐르고 있었다. 주름은 적었지만 대머리 때문인지 제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였다. 인형은 이 오빠 때문에 사람들에게 집안을 소개할 때는 항상 난감했다. 아버지가 바람 펴서 작은 엄마가 낳았다고 하면서 오빠라니. 그러자니 매번 상대에게 훨씬 나이 많은 우리 언니가 엄마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야 했다. 정수는 몇년전 자기 엄마의 칠순잔치에서 인형 자매를 만나자 이혼 후 용달차로 돈을 벌어 엄마에게 다 드리고 사노라며 자랑을 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다. 여자는 장남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아들 재혼시킬 생각도 않고 살았나 보다. 아들만 둘이라는데 지금도 혼자란다. 아들 중 하나가 눈에 띈다. 제 아빠를 쏙 빼닮았다. 그 생김새만으로도 어쩐지 측은했다. 그때 눈에 익은 덩치 큰 사내가 웃으며 다가왔다. 키 크고 소금난 한살 밑의 남동생 정일이다. 그는 뜻밖의 작은 개척교회를 꾸려나가는 목사가 되었노라 했다. 그는 상주로서 격식을 갖춰야 할 영안실에서도 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버렸다. 목사라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궁한 모양이다. 아, 카드로 노트북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내다 팔어. 한마디로 카드깡을 하는 거지. 파는 건 문제없어요. 그런 건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좀 싸게 파는 거죠, 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어떡하는데? 아, 그거요? 그 돈은 교회에서 다 해결해줘요. 하하, 헌금으로 메우는 거죠, 뭐. 개척교회는 헌금이 다 목사 거거든. 근데 헌금이 잘안 나오니 어떡해요? 마지막 말을 할땐 다소 풀이 죽어 있었다. 정일은 목회를 할 인물은 아니다. 목사직을 그저 호구직책으로 택한 모양이다. 심성이 나쁜 녀석은 아니나
학창 시절에도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던 녀석이다. 어릴 적부터 공부는 담을 쌓았고 돈이 생기는 족족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유황비로 썼다. 악한 사람은 아니나 목회사가 단지 악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자격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목회직이야말로 인격과 지성, 자제력 등이 요구되는 직업 아닌가. 인형은 정일이 어떻게 교회를 꾸려나가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부가 사람을 장악하려 드는 세상이 아닌가. 아주 대단한 인격사가 아닌 이상 그 소용돌이를 비켜가기는 힘들 텐데 고작 신학대 졸업장 하나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녀석이 불쌍했다. 아니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안 됐다 싶었다. 만난 지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건만 변한 것은 오직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는 외모뿐이었다. 그저 동물적 생활에 자족하는 듯 활짝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그 같은 부류는 외부에서 어떤 고상함을 심어주기도 힘들고 또한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점이 목회자만 아니라면 큰 흉은 아니다. 그는 신체 건강하며 명랑한 기질의 소유자고 자애심과 어리도 있기 때문이다. 또 크게 법질서를 위배할 인물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자란다. 사정이 다르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큰 성일은 고교 때 당시로는 흔치 않은 야구를 했다. 여자는 여성 밑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엄살을 떨었다. 야구 명문고를 나왔으나 야구를 썩 잘하지는 못했던지 대학도 들어가지 못했고 프로팀에 스카웃되지도 못했다. 송일은 인형이 몇 년간 발길을 끊었다가 다시금 드나들 무렵 피부가 맑은 올케를 데려다 놓고 있었다. 올케는 송일이가 걸핏하면 술 먹고 사고를 친다고 하소연했다. 송일은 사제력이 부족했다. 누군가 덩치만 보고 시비를 거는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인형은 어린 올케가 불쌍했다. 그 올케도 이제 나이 든 티가 난다. 인형 누나는 하나도 안 변했네. 와, 더 이뻐졌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너는 너무 살이 쪘구나. 몇 킬로나 나가냐? 하하, 100킬로가 넘어요. 정일은 180cm가 넘는 키에 몸무게도 100킬로가 넘는다고 했다. 정말 징그럽게 덩치가 컸다. 기승복 가게에선 입을 옷도 없겠다 싶었다. 어디 싸구려 집에서 맞춘 듯 얇은 청색 양복이 초라해 보였다. 큰 덩치가 서글퍼 보이는 것은 꼭 아버지를 닮았다. 그때 입구가 왁자하더니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정일네 교회 교인들인 모양이다. 정일이 잔치집 손님 맞이하듯 팔을 벌려 반기며 일어섰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웃의 고통을 보는데 성직자도 예외는 아니다. 오래전의 성직자들은 신도들에게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권했다. 그러나 요즘의 성직자들은 많이 가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성도들을 위로한다. 그러면서 자나깨나 내 성도가 잘 살게 해달라고 빌어준다. 그럼 다른 누군가는 대신 손해를 볼지 모르는데 말이다. 인형은 제 몸 움직이기조차 싫어하던 정일이 어울리지 않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엄마의 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유일하게 고교를 마쳤다는 여자의 남동생 중 한 명이 목사였으니 쉽게 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2. 집주인의 안내로 엄마와 인형이 유리문을 열고 마루로 올라서자 아버지와 여자 그리고 언니 진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앞의 테이블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하늘거리는 노란 원피스와 장식이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가 펼쳐져 있었다.
같은 디자인의 분홍 신발과 원피스를 입은 언니 진영은 공주처럼 예뻤다. 집 넘어가는 선물이었다. 그러니 5살 배기 꼬맹이에게 그 눈부신 옷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엄마의 심정 같은 것은 헤아릴 입장이 아니었다. 나도 저 옷 줘. 저거 입을 거야. 입을 거야, 엄마. 엄마. 조용히 안 해. 가만히 좀 있어, 이거사. 아이고. 엄마는 부들부들 떨며 씩씩거렸고 마주보고 진영의 어깨를 잡고 있던 아버지는 두툼한 입술 사이로 비웃음을 흘렸다. 여자는 쌍꺼풀진 눈을 깜빡이며 인형에게 요사한 웃음을 쳤다. 그날 그들은 끝내 앙탈하는 어린 계집애에게 옷과 신발을 건네주지 않았다. 엄마는 속없는 어린 것으로 인해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입이 말라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요? 내가 그런다고 이 어린 것까지 당신한테 뺏길 것 같아? 애비란 인간이 애한테, 에이 더러운 인간. 그때 엄마는 고작 20대 후반이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집에서 살림만 야무지게 배워 시집을 갔다. 순진했던 엄마는 억울하고 기가 막히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요망스런 작은 년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패대기를 치고 싶었으나 덩치 큰 남편이 근연편을 들게 뻔하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서러울 뿐이었다. 그때 주인집 여자가 바가지 가득 물을 퍼다 주었다. 엄마는 바가지의 물을 거의 다 마시고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참 서럽게 울었다. 민망함과 측은함을 느낀 주인집 여자가 진영과 인형을 데리고 나갔다. 앞마당에 서 있는 커다란 오디나무를 두들기자 오디가 우수수 떨어지고 자매는 그것을 주워 먹느라고 엄마가 가는 줄도 몰랐다. 엄마는 밤늦게 다시 나타나서 인형만을 데리고 외갓집으로 되돌아갔다. 일본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아버지는 결혼 1년 후 경찰간부 시험에 합격해 27세의 경위가 되었다. 똑똑한 사위라며 외할아버지가 크게 기뻐했단다. 그러나 딱 2년 뒤 전남 화순 지서장으로 재직하며 여자를 만났다. 여자는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다.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던 아버지의 기쁨은 컸다. 게다가 여자는 예뻤다. 아버지는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엄마가 인형만을 데리고 개가하길 바랐다. 잘 사는 처가에서 자신이 없어지면 분명 재혼을 서두르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직장도 버리고 여자와 야반도주를 했다. 진영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아버지는 까만 관용 지프차를 몰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와서 같은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랑스레 진영을 데리고 나갔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운동장의 모래가 차르르 차르르 소리를 냈다. 그렇게 시작된 진영의 타향살이는 끔찍했다. 초등학교만 12번을 옮겨 다녔다. 그러니 모교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 훗날 인형에게 초등학교 이름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어떤 때는 1년에 4번을 옮겼더라예. 여자는 진영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밥과 청소를 시켰고 동생들 돌보는 것 등 온갖 잡일을 시켰다. 본인은 이웃집 여자들과 화투패를 돌리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여자의 말에 홀랑 넘어가 어린 진영을 보살피지 않았다. 때로 극장 공짜표가 생겨도 진영만 빼고 어린 남동생까지 온 식구가 영화를 보러 나갔다. 아버지는 엄마가 개모면 아빠도 괴부가 된다는 말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사랑받지 못한 진영은 마르고 겁이 많은 아이가 되어갔다. 진영은 밤마다 엄마 생각에 몰래 울었다.
처녀니 또 처우네. 오려 우는 눈에다 오줌을 누불까 보다. 여자는 우는 모습을 보면 얇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 지독하게 굴었다. 여자는 연탄불 가는 것도 진영에게 시켰다. 하루는 진영이 연탄불을 갈아놓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불구멍이 열린 연탄은 활활 타올랐고 화덕에 올려놓은 물솥이 빠지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간 아버지가 솥을 마당에 내던졌고 솥은 밑구멍이 홀랑 빠져버렸다. 여자는 새파래서 소리소리 질렀다. 아이고 전현이, 진영이 전현이, 어쩌녁에 연탄 갈고 불구녕을 안 막았나 보아요. 폭발할 듯 화가 치민 아버지는 씩씩거리며 들어와서는 선반 위의 과도를 집어들고 진영을 죽여버리겠다고 들이댔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말리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놀라서 잠이 깬 진영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번덕이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꿈속의 악마를 보는 듯 했다. 소리를 질렀으나 그건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진영은 까무러치고 말았다. 그것은 상처가 되어 평생 가슴에 남았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때로 측은함을 느끼는 인형과 달리 진영은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슴증이 든다고 했다. 진영의 고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한여름에는 지독한 모기에 떡겨 팔다리가 성한 곳이 없었고 겨울이면 개울에 나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야 했다. 냇가 조약돌에 손이 쩍쩍 달라붙는 상태에서 새빨개진 손으로 빨래를 주무르면 이웃집 아줌마들이 양동이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씩 퍼주기도 했다. 그들은 진영을 아버지가 결혼 전 실수로 낳은 딸인 줄 알았다. 몇 년이 흐른 후 엄마의 먼 친척이 지시를 갔다가 아버지를 보았노라고 전해주었다. 엄마는 그날부터 시내를 뒤지고 다니며 물어물어 진영을 찾아냈다. 모녀는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진영은 또래에 비해 작고 손도 얼어터져 있었다. 엄마는 입던 옷채로 진영을 친정으로 데리고 왔다. 엄마, 그 여자는 쌀 씻을 때도 꼭 나한테 시켰어. 아버지가 밥에 돌멩이가 있으면 난리를 쳤거든. 그때는 여우 같은 그 여자보다 아버지가 더 미웠어. 젊은 계집년을 놔두고 나이 어린 딸한테 그런 일을 시켜? 징그런 인간. 난 너가 아버지도 밉지만 정근가는 아버지 못 따라가게 잡은 너가 할머니가 더 밉더라. 젊은 남자가 혼자 살았으니 그런 년이 달라붙지. 근데 왜 할머니는 엄마를 못 따라가게 잡았대? 아, 농사질 사람이 없다고 나를 붙잡더라. 같이 살던 너그 큰 엄마는 쟁일 애만 붙들고 이리저리 자리를 피한께. 아이고, 말도 마라. 나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일만 했단다. 나가 만만했던 것이. 엄마를 그토록 한맺히게 했던 할머니는 인형이 초등학교 때 처음 인형네를 찾아왔다. 징그럽다 했던 엄마도 그래도 예를 갖추어 할머니를 대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은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가 아니고 작은 년의 단골래 엄마 때문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밤새 여자 흉을 보았다. 그러나 더 머물지는 못하고 다음날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인형 식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그 시절 외가에는 면장과 교사를 지내던 외삼촌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두 집 살림을 하던 입장이라 인형 아버지에게 단호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공직자들이 처벌두면 목이 잘렸던 시대지만 모두들 쉬쉬하며 처벌 그늘이었었다. 본가에 거처하며 작은 댁을 드나들던 외삼촌들은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몰랐다. 남자는 저러다가도 때가 되면 다 조강지처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하며 동생을 다독였다. 진영이 스무 살 되던 해였다.
진영은 어렵사리 중학교를 졸업했고 편모를 배워 엄마와 함께 가게를 꾸려갔다. 진영과 엄마는 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외삼촌들은 매제가 20년 가까이 동생을 돌보지 않자 그때서야 엄마의 개가를 서둘렀다. 어느 날 언니 진영이 인영을 불러 말했다. 네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불쌍하지? 근데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 생긴단다. 우리 엄마 이제부터라도 좋은 세상 살게 해주자, 응?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가 가라고 해야지 갈 거야. 인영은 얼떨떨했지만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엄마의 개가를 축복했다. 엄마는 그렇게 즐기고 즐겼던 아버지와의 불행한 삶을 접었다. 엄마가 떠나고 얼마 후 진영도 서울로 떠났다. 마주치기 싫은 아버지가 있는 서울이지만 달리 타 도시에서 일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진영은 정릉의 한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근무 조건도 괜찮아 꽤 오래 그곳에서 일했다. 천성이 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탔던 진영이 안식을 찾은 곳은 교회였다. 교회는 모든 게 풍요로웠고 사랑이 넘쳤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젊은이들의 건전한 사교장 구실을 한다. 부유층과도 어울릴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의 그들은 바깥 세상에서와 달리 한없이 친절했다. 진영에게 다른 취미는 없었다. 휴일이면 오직 교인들과 어울렸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지냈다. 3. 여자는 무당이 되었다. 그의 친정엄마가 당시 말로 당골레라 불리던 무당이었기에 자연히 세습무가 된 것이다. 당골레는 별 부족함이 없던 인형 엄마와 아버지를 이혼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특별한 신내림을 받는 강신무는 무병체험을 겪은 후 내림굿을 하고 무업에 필요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세습무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강신체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여자는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몸에 맞는 옷처럼 천연덕스럽게 그 일을 잘 해냈다. 여자가 젊어서부터 무당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공직에 있다가 목이 잘리고 도망가서 빚을 얻어 시작한 서점도 나날이 기울자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그때부터 스스로 세습무가 된 것이다. 둥둥둥둥 고등학생인 인형은 교복도 벗지 못한 채 연탄불 위에 떡시루를 얹고 속과 시루 사이에 반죽한 밀가루로 띠를 둘렀다. 떡지는 일이 정말 싫고 둥둥거리는 북소리로 속이 울렁거렸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형이 아버지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식모 언니가 있었다. 식모 언니는 그해 설을 새로 고향을 가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지만 인형 앞에서는 식모 탓만 했다. 그때부터 인형은 식구들의 식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여자는 무당 일을 시작하고서부터 아예 밥을 안 하고 살았다. 안방에 차려진 신단 앞에서 박수 무당이 북을 둥둥 두드리고 꽹과리를 치고 여자는 흰 장옷에 오색띠를 두르고서 손님 머리를 탁탁 치기도 하고 부채를 편 채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기도 했다. 방울을 딸랑거리며 귀신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것은 한마는 원기를 위로하고 잡귀를 떼어내며 조상신의 협조를 구하는 주문이라고 했다. 관제 수설 삼재팔란 재앙 질병 횡액 열액 우연 득병 구설 지액을 영영 소멸시켜 주옵시고 연등백세로 도도와 주옵소서. 손님들은 공손히 손을 비비고 수도 없이 절을 했다. 상위에는 지폐가 수북이 쌓였다. 열린 문으로 그런 광경은 수시로 보였다. 떡시루에서 달콤한 팥냄새가 나며 나무 뚜껑 주변으로 하얀 김이 펄펄 솟았다. 쉑쉑 소리가 나며
곧 뚜껑이 날아갈 것 같으면 떡이 다 되어 간다는 증거다. 하얀 쌀밥을 풀 땐 위로 본 것이 솟도록 퍼야 하니 뜨거워서 수건을 받쳐야 했다. 시금치나물과 도라지나물, 북어 막걸리, 밤대추와 각종 과일 등 상위의 음식을 차려냈다. 처음엔 서툴렀던 그 일도 반복해서 차려낼 수 있었다. 인형이 새엄마가 된 여자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였다. 담임의 연락을 받고 교문 밖을 나가보니 저만치 말숙한 차림의 아버지와 여자가 서 있었다. 인형이 철들고 나서 아버지를 만난 건 그것이 고작 두 번째였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그야말로 잠시 보았을 뿐이다. 외갓집 넓은 화단에 꽃이 풍성하던 여름이었다. 위아래 마당을 잇는 돌계단에는 여주라 불리던 넝쿨 식물이 아치형을 틀을 따라 탐스런 주황색 열매를 늘어뜨리고 있던 땡볕이 쨍쨍하던 날이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대문을 들어섰으나 부끄러움에 곧바로 윗마당 담벼락 밑으로 숨고 말았다. 인형은 끝내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고 버텼다. 그날 엄마는 또 크고 서럽게 울며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아버지는 황망히 떠났다. 사업이 잘 되면 엄마를 데리러 온다고 했다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된통 혼이 났단다.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 후 6년 동안 왕래가 없었다. 새엄마가 된 여자는 당시로는 귀한 반짝이 공단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바탕 무늬가 어찌나 요란하든지 단박에 처남이 느껴졌다. 3월이었지만 날씨가 흐렸고 꽤 추웠다. 교문 건너편에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 학교까지 어수선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난 아버지는 심정이 복잡한 듯 했다. 그나마 딸이 인근에서는 알아주는 명문 여자중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는 모양이었다. 할 말이 없는지 애써 큰 기침 몇 번을 하고서 힘주어 말했다. 너가 엄마한테 들었지? 니는 이번 학기만 마치면 서울 아버지한테 와서 고등학교를 댕겨야 한다. 여기서야 너가 학교가 좋다지만 서울 학교에 대일 것도 아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알겠냐? 나가 겨울방학 때 데리러 오마. 네. 인형은 발밑만 내려다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터라 고분고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을 생각해서 약간 거칠게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에도 부모란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 남루하지 않은 차림새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인형은 공부를 안고 방황했다. 세상에 둘도 없이 불쌍하다고 여겼던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났고 언니도 직장 따라 타지로 떠났다. 인형은 외가에 홀로 남게 되자 모든 게 심드렁해졌다. 언제나 악을 써대는 외할머니와 박을 대는 외사촌들이 있어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사춘기로 막 접어든 인형에게 부모의 이혼은 방황해도 좋을 빌미가 되었다. 고교를 시험쳐서 들어가던 시절이었다. 남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할 때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함께 수업을 빼먹고 바다로 산으로 싸돌아 다녔다. 종일 시립도서관에 처박혀 지낼 때도 많았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인형에게 도서관은 최고의 피신처였다. 수업 도중에 빠져나간 일도 허다해서 담임이 책가방을 교무실에 갖다 두고 기다리다 지쳐서 퇴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성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남성 전체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탔기 때문이다. 당연히 성적은 엉망이 되었다. 그 방황의 결과는 참혹해서
인형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형편없는 고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다니다 들어간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인형이 옷까지만 싸들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던 날은 몹시 추웠다. 새벽 열차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싸늘한 대합실에는 아무도 마중 나와 주지 않았다. 그 보름 전 아버지를 따라 집에 갔었기에 두 번째는 당연히 혼자 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서울집은 답십리로 마당이 거의 없는 작은 2층 집이었다. 게다가 1층은 세를 주고 식구들 모두 2층에서 살고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전농동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답십리 어딘가에서 내렸다. 그러나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이라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을 찾을 수 없었다. 도로 주변의 모든 상가는 문이 닫힌 상태였다. 초겨울 새벽, 이따금 매연을 뿜어대는 버스가 뒤뚱거리며 지나갈 뿐 택시조차 흔치 않았다. 매캐한 냄새를 실은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녹슨 셔츠가 내려진 상가들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얼씬연스러웠다.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데 술 취한 조정꾼이 말을 걸어왔다. 그는 새벽녘 남자의 기운을 어찌해 보려는 듯 했다. 인형은 가슴이 불렁댔으나 말대꾸를 해주어 그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했다. 그러다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얼른 올라탔다. 남자가 따라오지 못하게끔 순식간에 행동을 취했다. 택시를 타고 동네를 몇 바퀴 돌자 그때서야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보였다. 새로운 가족들은 그 시간까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새엄마는 예뻤지만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가 40을 지났을 나이지만 비만과 알코올로 처진 볼과 눈꺼풀이 흉했다. 여자는 술만 들어가면 딴 사람이 되었다. 자기 소생뿐만 아니라 인형까지 끌어안고 다독이며 형제끼리 손을 맞잡게 했다. 때로는 자신이 내뱉은 착한 말에 스스로 감동되어 펑펑 울기도 잘했다. 그럴 때면 푸르딩딩하게 처진 볼과 눈에 공허가 흘렀다. 니들은 한 형제다, 한 형제야. 어? 알겠냐? 마음 열린 인형은 처음에는 그녀를 측은하게 생각했다. 어떨 땐 오랜 미움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뜬금없는 가족애까지 생겨 감동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면 여자의 눈매는 매성하게 변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사람이 그토록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여자를 마주보는 게 지겨워졌다. 여자는 거짓말도 잘했다. 하지만 구제불능일 만큼 부정직한 사람은 아니었다. 거짓말에 대해 편한 대로 혹은 상황에 따라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는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철저히 감추려고도 하지 않아 금방 들통났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여자의 술 마시는 양도 늘었다. 여자는 맥주를 좋아했다. 문제가 있으면 꼭 술을 마시며 해결하려 했다. 아버지와 싸울 때도 늘 그랬다. 아버지는 화나는 것을 꾹꾹 참고 있다가 한계에 달하면 욱 하고 일어섰는데 그럴 때면 여자는 잽싸게 도망을 쳤다. 그리고 밤이 되면 미장원에 들러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막걸리를 받아와 남편을 달랬다.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장원을 다녀오는 것인지 여자는 덩치 큰 아버지의 가슴에 딱 붙어서 작은 주먹으로 방망이질을 했다. 여보, 다 나 잘못이요. 나가 잘못했으니까 날 보고 용서해요. 응? 싸움의 원인은 주로 자신의 친정 남동생들이 술 먹고 싸움을 했다든가 누나 집에 와서 깽판 치는 일들이었으므로 여자는 무조건 사과하고 아양을 떨었다. 아버지는 황소처럼 콧김을 불며 화를 내다가도
결국에는 기가 찬 듯 허허 웃으며 넘어갔다. 서점을 망해 먹은 아버지는 그야말로 기둥서방이나 다름없었다. 애들을 돌보고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손수 여자의 팬티를 꿰매주기도 했다. 여자는 보름 단위로 친정동생들과 함께 장사를 나갔다. 인형은 그게 원정굿을 다닌 거란 걸 나중에야 알았다. 여자는 제법 수완이 좋은지 집에 있는 동안도 많은 손님을 받았다. 늘 창문이 닫혀있던 안방은 언제나 더웠다. 인형은 굿을 위한 여러 도구들 때문에 안방 들어가는 게 싫었다.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던 제단 위에는 빨갛게 입술을 칠한 크고 작은 금불상이 있었다. 부처상이 인자해 보이기는커녕 갑자기 귀신으로 변할 것처럼 무서웠다. 불상 좌우로는 커다란 도자기 꽃병에 갖가지 색의 종이 연꽃이 꽂혀 있었다. 제단 밑은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어 언제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커다란 양초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고 작은 향로에는 향이 타고 있었다. 향냄새에는 가슴을 짓누르는 기운이 있었다. 마치 여자와 그녀 친정엄마의 악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방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해 겨울은 유독 눈도 많고 추웠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어느 날 저녁, 인형은 어떤 알 수 없는 소란스러움에 잠을 깼다. 그리고 괴기스러운 마당의 광경을 보아야 했다. 마당에서는 여자가 커다란 고무통의 물을 퍼서 전신에 뒤집어 쓰고 있었다. 여자의 주변에서는 쉼없이 물방울이 튀어올랐다. 내복 차림의 홀딱 젖은 전신이 백열등 불빛 아래 번들번들했다. 곧이어 여자는 담을 붙잡고 돌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달래느라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영문은 알 수 없었으나 당신은 그게 신이 내린 모습으로 여겨서 오싹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거 쇼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형이 나이 든 후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갱년기 증후군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갱년기라는 단어도 몰랐던 시절이었으니 그렇게 찬물을 들이붓는 것을 본인이나 식구들이나 다 같이 신이 내린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4. 무당이었던 그녀가 교회를 나간단다. 그것도 전도사라는 직함으로 목사가 된 동생을 보며 인형은 옛날 안방의 불상과 제단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여자는 이제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고 본인도 전도사가 되어 교인들로부터 추앙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누군가 까발리지 않는 한 과거를 누가 알겠는가, 또 안들 무슨 상관인가. 교회는 회개한 신도를 더욱 귀히 여기는 곳인데 냉동고 속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말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여자는 자존심도 접은 채 진영에게 전화해서 구차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너가 아버지가 농내상이 심해서 인자 완전히 봉사가 돼버렸시야? 눈만 안 보인 줄 아냐? 요즘은 통 정신도 지정신이 아니다. 쯔쯔. 어제는 싱크대에 서서 오줌을 싸더라. 징글징글하다. 진영아, 네가 너가 아버지 좀 모셔가라. 네가 큰 자식 아니냐? 자매는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여자는 다 잊은 듯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왜 제가 모셔요? 예상치 못했던 말이라 진영은 그 정도밖에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속으로만 억울해했다. 묘자리는 경기도에 있는 공원 묘지였는데 아버지의 인생처럼 좋지 못했다. 새로 조성된 곳이라 올라가는 도로며 산디며 모든 게 허술했다. 호들갑스럽게 묘자리를 사두었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그러니까 그건 무지에서 나온 소리였던 것이다. 도로에서 많이 올라갈 것 없이 인접해 있는 것은 좋았으나 좁디좁은 묘자리 바로 앞이 낭떠러지여서 둘레둘레 서서 작업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낙상할 지경이었다. 인형은 그게 식중에도 자꾸 신경이 쓰였다. 널이 땅 밑으로 내려가고 일제히 교회 식대로 연가를 불렀다. 인형은 합창단에서 하듯 목소리를 다듬어서 부르려다가 그게 상주로서 맞지 않는 것 같아 조그맣게 부르다가 그것도 그만두었다. 모든 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제야 평범한 인간의 얼굴을 되찾았다. 산을 내려오는 도중에는 전날의 비로 시뻘건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신발을 풀잎에 문질러대며 군소리하는 사람도 있었다. 맑은 가을날이었고 햇볕이 따가웠다. 장지 식당의 음식은 먹을만했다. 특히 꿀떡은 인기가 좋았다. 무슨 잔치집 뒤풀이 마냥 다들 일상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왁자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커다란 목소리로 지저분한 얘기를 마구 내뱉는 사촌 동생으로 인해 덥고 짜증스러웠다. 오랜만에 만난 교사라는 녀석이 여학생 제자 얘기를 하며 고것들 섹시해 등 수컷의 기운을 느끼게 해 혐오스러웠다. 인형은 언니와의 대화가 유일한 숨구멍처럼 느껴졌다. 언니, 요새도 디대 사회교육원에 역학 배우러 다녀? 그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참, 니네 시동생 사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아내가 있다더라? 그게 암상이었어. 내가 보았을 때는 없었던 거야. 금전복도 많단다. 그래? 다행이다. 그렇잖아도 어머님이 궁금하신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곧 좋은 배필을 만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해. 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전에 여자가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작은 엄마는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언니가 육갑을 짚고 앞니를 내다보니까 어째 둘이 바뀐 것 같아? 정말 그렇잖아? 아니야 얘. 역학은 무당질하고는 달라. 옛날 당사주는 띠를 중심으로 봐서 오류가 많았지만 역학은 과학적이야. 근데 다 늦게 역학은 뭐하러 배워? 나중에 철학관이라도 차릴 거야? 얘는 무슨 소리야? 난 말이다. 꿈이 있어.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배운 걸로 용기를 주고 싶어. 우리 삶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을 지나면 오르막이 꼭 있는 법이니까. 와, 꿈 좋은데? 그래, 언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미소 지으며 건너다 보는 언니의 눈길이 평온하다. 부지런한 언니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배운 미용 기술로 양로원을 다니며 봉사하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것이다. 장이차가 병원으로 들어섰고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이 버스에서 내렸다. 진영과 인영도 몇 사람과 목내에 가며 내렸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인형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